법을 그러면 보통 12개 정도가 항상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보면 법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5대 5의 법칙. 이게 뭔 소리냐면 모든 법의 공통적인 거, 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법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법규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법규 본격적인 우리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개 전 잔소리 좀 할까 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법을 보통 12개 정도가 항상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의료법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많이 나올 때는 5개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법에 대해서 시간적 투자를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도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지역보건법,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은 기본으로 두 문제 정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문제 정도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보건의료기본법 법이 자체가 워낙 짧아요. 작으니까 한 문제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슬쩍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검역법,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많게는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있는 애들은 한 문제 또는 많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온 적도 있었다 하시면 되고, 자, 국민건강증진법. 얘는 원래 지역보건법하고 좀 짝을 지어서 같이 공부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쟤보다는 좀 조금 나와요. 지역보건법보다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근데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오는데 웬만해서는 거의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도 대부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말고도 법을 제가 한 6개 정도 더 많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한 8개 정도 더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제 가끔 가다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이렇게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몇 년도인가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20문제 중에서 18개 법이 나왔어. 그러니까 의료법만 딱 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 법이 한 문제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라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주 나왔던 게 뭐 학교보험법, 모자보험법 이런 것들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좀 나올 법한데도 얘는 가끔가다 한 번씩 띵 나오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증진법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가끔 한번 띵 나오고 말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게 공중보건에서도 한번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 딱 한 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그렇고, 암관리법도 심심해 한번 딱 나왔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법들이 다 문제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문제만 깔려 있어요. 예전에는 법 전문도 넣고 문제도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모든 조항을 다 문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라고 제가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시간적 투자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굳이 법 전문을 보지 않아도 거기 해설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같은 부분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아, 이거는 기출문제를 좀 자주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암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법 전문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법 전문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진똥카페에 의료기술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매주 올려드릴 거고요. 물론 인강을 듣는 친구들은 학습 게시판에 올려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법 전문을 끊임없이 보시면 되는데 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 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법인데 이걸도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아예 맨 첫 장에 보건의료 관 법규 그래서 시행일 이거 비고난에 다 써놨을 겁니다. 그리고 법률의 호수도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그리고 마지막 요 책 인쇄 맡기기 전까지도 제가 밤에 계속해서 수시로 수정을 했거든요. 최근법을 올리려고.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항상 모든 게 시행일 기준인 건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이 2월 27일 날 시험을 봐. 근데 요 법이 3월 1일자로 시행이 된대. 그러면 이거는 무시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행일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거 보고, 아, 이거 시행일 기준이 여기니까 이거 공부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거 다음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이거 말고 지금 만약에 개정된 건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핸드폰에 그 법제처라는 걸 하나 깔아두세요. 앱을, 법제처라는 앱을 하나 깔아두신 다음에 수시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맨날 수시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하면 법제처에 들어가서 그 법을 치고 혹시 개정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수시로 확인이 되면 그때마다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도 저보다 미리 발견하셨다면 저한테 또 연락을 해주시면 또 제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처를 좀 많이 이제 애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보면 법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15대 5의 법칙. 이게 뭔 소리냐면, 제가 이제 이론에 대해서 쭉 어떤 거는 해드리고 어떤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해드리는 것만으로 15개의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개의 문제는 제가 아무리 뭐 시간이 엄청 저한테 많이 주어진다면 끝까지 가겠죠. 커버가 되겠죠. 근데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거는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5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분들도, 문제 내시는 분들도 이게 법을 꼬거나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서 어렵게 내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냅니다. 있는 그대로 내는데 구석에 처박힌 문제를 내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맞을 수밖에 없고, 시간적 투자를 못했어 그러면 좀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해드리는 것만으로는 15개 문제는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적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를 좀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모든 법의 공통적인 거, 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법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그래서 법에서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라고 한다면 시행령을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럼 시행규칙은, 이거는 보건복지부령이에요.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서 라고 한다면 시행규칙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이건 상식처럼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법에는 기본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기본계획서. 기본계획서는, 근데 법마다 기본계획서의 이름은 달라요.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지역보건법의 기본계획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라고 있거든요. 이것만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워낙 유명한 계획서니까. 나머지는 그냥 아, 이게 기본계획서인 것 같아라고 간만 잡으시면 돼. 그럼 이런 기본계획서는 기본이니까 누가 짜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짭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몇 년에 한 번씩 짜냐면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짜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장관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도의 실행계획을 짭니다. 이걸 얼마나 자주 짜냐면 매년 짭니다. 매년. 자, 그리고 이걸 또 밑으로 내립니다. 그 밑이 누구냐면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또 장관의 기본계획,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을 근거로 자기 시, 자기 군, 자기 구의 실행계획을 또 짭니다. 실행계획을. 이것도 역시 매년 짜고 있다. 결국 기본계획은 위의 뜻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의 하달식의 계획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가 말씀드린 19개 법에 무조건 기본계획은 다 있을 거고, 이 기본계획의 유형은 다 이런 거다. 근데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밑에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얘는 하의 상달식의 계획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보건법은 조금 더 좀 중점적으로 좀 다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다 뽑아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간인데, 맨 처음에 법의 전문을 한번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을 쳐드리고,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거를,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 문제는 해석도 있고 답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는 안 해드리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개 집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의료법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전문을 먼저 보시면 돼. 자, 의료법의 목적. 모든 법의 목적이 한 번씩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을 다, 법의 목적을 다 무언, 이렇게 보기에 해놔. 그래서 다음 중 의료법의 목적으로 오른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다 모르더라도 의료법의 목적만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어. 아, 의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자꾸 눈도장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의료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상식입니다. 의료인 종류 모두 몇 종류예요? 모두 다섯 종류죠. 모두 사자로 끝납니다. 자, 뭐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 다섯 명을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누구로부터 뭐를 받죠? 누구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습니다. 그냥 면허를 받는 게 아니라 국가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국가시험을 보는 거는 아무나 볼수 있나요? 그 자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의료인의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 자, 보겠습니다. 2조. 자,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장관의 면허를 받은 다섯 사람. 예,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분들의 하는 일. 자, 1번입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 지도를. 그렇죠? 자, 2번 치과 의사. 치과하고 구강만 집어넣으면 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지도를. 자, 한의사입니다. 한방만 집어넣으면 되죠?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 지도를. 자,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신생아도 들어가네. 신생아에 대한 보험과 양호 지도를. 자, 간호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좀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호사, 갑원입니다.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그리고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그렇죠? 근데 요게, 요 단어 하나 갖고 장난 놀진 않더라고요. 요걸 그대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장을 읽으면서, 아, 이게 간호사가 하는 일이겠구나라고 감을 좀 잡으시면 돼. 자, 나번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예, 우리는 대부분 간호사하면 요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번은 뭐, 예, 틀릴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다번, 간호 요구자에 대해서 교육해주고 상담해주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대통령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행령으로 들어가셔야겠죠. 그 밑에 시행령 있을 겁니다. 자, 시행령에 보시면 또 다시 네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명 저는 농특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농특법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의 행하는 보건활동. 네, 그래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간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 가시면 혹시 보건소에 가시면 임산부 배려방,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받는 실, 예방접종실 아시죠? 거기 있는 간호사인 건 아시죠? 네, 요 문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 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그래서 거기에 간호사분이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핵실도 있어요. 결핵실에도 간호사 있는 건 아시죠? 요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 활동. 4번에 그 밖에 간호사의 보건 활동으로 정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험 문제 뭐 단골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다 외우긴 그렇고 자꾸 눈도장을 좀 찍으시면 된다. 자, 의료기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료기관의 종류. 자, 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한세 가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 네, 또 하나가 조산원. 또 하나가 병원급 의료기관. 크게 세 개인데, 자,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 환자일까요? 입원 환자일까요?
외래 환자겠죠. 그래서 외래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게 의원급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냐면 의원, 그 다음에 치과의원, 또 하나 한의원. 그래서 세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산원은 뭐 당연히 이제 뭔지를 아실 거고, 자, 병원급 의료기관. 자,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시 나뉩니다. 자, 병원급은 외래 환자예요? 입원 환자예요? 당연히 입원 환자겠지. 입원 환자를 진료할 목적으로 세워진 거고, 여기에는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치과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방병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양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요양병원 안에 의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병원이. 근데 요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정신병원이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병원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그 다음에 정신병원, 그 다음에 종합병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빠져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또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요양병원 안에는 의료재활시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병원 있잖아요. 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뺀 이 병원. 이 병원은 몇 병상 이상이어야 된다. 공부하신 분 아실 거예요. 몇 병상 이상. 30병상 이상이어야 돼요. 30병상 이상인 게 병원입니다. 그럼 종합병원은요?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외워두세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병원 중에서 분명히 30병상 이상인데 30병상이 아니어도 되는 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애. 30병상 아니어도 되는 애. 뭘까요? 예, 치과죠. 치과병원은 30병상이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정신병원은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법 바뀐 거 보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병원은 분명히 100병상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또 다시 둘로 나눠 놓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일 경우에는 무슨과 무슨과 무슨과를 쫙 나열하고 필수진료 과목이 몇 과목? 7개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했을 때야. 자, 300병상을 초과했다는 거는 301기부터입니다. 301기부터. 그럼 얘는 필수 진료 과목 9개. 9개. 그럼 두 개과 차이가 날 겁니다. 요 정도로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두 개과 뭘까요? 치과, 그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시험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법 뒤에서 줄치 있긴 할 건데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물론 의사만이 의료기관, 의사 뭐 한의사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의사인데 의원을 개설할 거예요. 의원급을. 그리고 조산원, 그 다음에 병원급을 개설할 거야. 이거는 미리 알아두세요. 자, 의원급을 개설할 거야. 개설할 거야. 그러면 자, 의원급이든 조산원이든 똑같습니다. 자, 누구한테 하냐면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자, 그럼 반면에 병원급은 스케일이 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허가. 자, 그리고 내가 이전하고 싶어. 이전. 이전도 똑같아요. 내가 이사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군구청장의 신고, 시도지사의 허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폐업하고 싶어요. 또 하나, 1개월 이상 휴업하고 싶어요. 1개월 이상 휴업. 그럴 때는 이 모든 의료기관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랬었는데, 법이 또 바뀌면서 병원급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의 허가만 딸랑 받는 게 아니라 또 요 사이에 뭐가 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따 줄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있고. 근데 폐업이나 1개월간 휴업은 시군구청장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처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줄쳐보겠습니다. 자, 3조 의료기관. 자,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서 의료조산업을 행하는 곳이야. 이거 좀 신경 쓰세요. 의료조산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슬쩍
1번에 문제를 내서 의료 가로해업 가로에 할 맞는 말이 뭐냐 그래서 1번 뭐 보건 2번 무슨 뭐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부 다 교육의 업 이렇게 답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조산의 업이야. 결국 조산원까지 네, 의료기관이라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밑에 1번. 자,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얘기를 했고, 종류는 의원, 치과의원,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한의원 있습니다. 자, 조산원 옆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 그렇겠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전 넘어갈 거고요. 자, 병원급. 병원급은 의사, 치과에서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종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자, 정신병원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 종합병원. 그런데 밑에 시행일 잠깐 보실래요? 시행일 눈에 보이시나요? 자, 2021년.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 그러니까 조금 남았구나. 이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월부터 정신병원이 독립해서 나오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양병원에는 다시 올라가세요. 요양병원에는 쭉 옆으로 가시면 의료재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 의료재활시설만 남아있구나.